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지역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건설단체들까지 나서서 정부와 제주도에 경기부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석범의 인터뷰,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양창원 건설주택국장과 함께 지금 지역 건설 경기가 과연 어느 정도 어려운지, 그리고 제주도는 어떤 타개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 국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얘기는 했는데 이 건설업계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최근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경기부양책 좀 마련해달라 요구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려운가요? 좀 데이터가 예, 네. 데이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 건축 인허가 건수만 보더라도 작년도도 재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는데 줄었어. 금년 1분기만 보더라도 한 20% 이상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걸 작년보다도? 네, 작년보다도.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감소됐고 또 그건 건축이고 또 주택 관련된 부분도 한 45% 정도 급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외에도 우리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 저 현재 4월 중으로 한 2,800여 세가 있고 또 지금 악성이라고 저희도 분류가 되는 중공업 미분양도 한 1,400여 세대가 지금 남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건설업체도 저희들이 현재 1분기에 한 34개 소가 이렇게 폐업이 됐습니다. 예. 그중에 또 일반 건설업도 한 10개 소가 폐업이 돼서 작년보다 한 50% 이상 이렇게 많이 폐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건설만이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렵겠습니까만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특히 건설에 많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의 부양책이 있거나 또는 행정적 지원들이 좀 마련되어야 될 텐데, 제주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을 만들고는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건설 경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우리 경기의 GRDP 차지하는 부분이 한 6.8%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금년에 그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네 개 예. 전략에 18개 추진 과제를 저희들이 수립을 하였습니다. 예. 이 중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역 건설 산업 육성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중장기적인 물론 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업체가 도외 육지라든지 더 나가서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어느 역량 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도와 건설 단체 그리고 대기업 간의 상생 협약을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예. 그 관련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내 16개 건설사를 저희들이 추려서 역량 강화 그런 프로그램 컨설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의 건설사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재무라든지 시공과 관련된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 한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할 예정이 있고 예. 그걸 통해서 앞으로 대기업과 어떤 협력업체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대기업과 같이 동반 도외라든지 해외라든지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설팅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 올 하반기 9월 이후에 저희들이 대기업과 우리 지역업체 간의 만남의 그런 장소, 만남의 날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네. 어떤 유대관계, 어떤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 주어서 예.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그건 중장기적이고 당장 그렇죠. 건설업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집행입니다. 신속집행인데 바로 현장에 바로 예산이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저희 도 행정시 우리 공기업에서 금년 우리가 건설 산업 분야 예산이 한 3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집행 한 60.5% 저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번 추경도 그렇습니다. 추경도 우리 이번 추경 예산 편성된 게 전체적으로 4,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건설 산업만 한 32%, 1,3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시장에 현장에서 돈이 돌 수 있는 신속 집행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우리 하도급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 참여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60에서 70%로 이렇게 상향하는 조례가 개정됐고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발주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 공동의무 도구 비율을 현재 30%인데 49%까지 상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그렇게 저 노력을 다하겠고 또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단체하고 건설업 단체하고 우리 전문가하고 수시로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간담회 이런 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사라도 앞으로 건설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우리 지방 공기업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 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관급회로 통칭할 수 있는 게 한 3조 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건가요? 아,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고 조금 늘어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로 분야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 제주도가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 건설을 하겠다. 이게 딱 들으면 정말 좋아요.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 건설을 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봅시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 지금까지 도로는 어떤 차량 중심이지 않습니까? 뭐 속도, 설계 속도를 가지고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차량 소통에 대한 우선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차량 소통이 우선이었죠. 네, 그렇죠. 일단, 네. 뭐 정체를 차량 정체되는 부분을 해소하자. 그래서 뭐 그런 계획에 의해서 뭐 도로 관리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그렇게 개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물론 네.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체를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도로는 또 그렇게 제대로 추진하고 그러지 않은 도로 예를 들어서 뭐 도심지에 있는 도로라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시내권에 있는 도로 또 이렇게 시내와 연결되는 그런 간선도로와 관련된 그런 소규모 도로와 일부 도로와 관련돼서는 차량 중심이 아니고 사람과 자연 중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로 건설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 네.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네.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 정책을 만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시 앞에 우리 네.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번에 고용 환경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외에 저희들이 사람 중심에서 자연 네. 중심의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그 저도 그 최근에 몇 번 가봤었는데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보면 이게 이제 도로 폭은 좀 좁혔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와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더 넓혔어요. 네. 근데 그 민원이 많았었는데. 물론 다 민원이 있습니다. 뭘 네. 그래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달 주차에 대한 주차 공간이 좀 줄었어. 예, 그런 예. 부분이 좀 민원이 있었는데 예. 그렇지만은 뭐 주차는 주차로 또 별도로 해결되는 부분이 예. 있고 우리가 보행로와 관련된 보행자와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녹지와 관련된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도로 우리 건설 가이드라인에 저를 치고 나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서귀포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는 앨리스 도로 예. 그것도 지금 서귀포시에서 구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 이 도가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중앙로에서 중앙로 밑으로 중앙로. 빠지는 그 시내권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도로를 지금 도로 다이어트 웰리스 도로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예.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 뭐 녹지 공간 뭐 쉼터 뭐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예. 또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캐시티브에서 정치로 올라가는 구간 아이언도입니다. 예. 아이언도 확장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예. 저희들이 제주시와가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뭐 도로라는 게 확장하려는 거는 1차선으로 해서 2차선으로 각자 편도 2차선으로 확장, 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구간인데 그냥 확장해버려서 옆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뭐 이렇게 다 비워내면 예전에 다 그렇게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걸 비워내서 그런 공사를 하는 그런 예.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제주시가 이렇게 기본 계획을 같이 이루는 하면서 살릴 수 있는 이제 이쁜 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벚나무, 그 구실잣 벚나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걸 살리고 또 도로 기능도 같이 하면서 자전거 도로 그리고 보행 환경, 쉼터, 녹지 공간 그런 걸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 도로 건설 가이드라인에 저희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 국도, 뭐 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러 개 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면 이 도로 관리 계획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됐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국도 또 지방도에 대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따로 별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중산간이나 읍면 지역의 이 도로 확보장 사업들이 뭐 주로 골자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도가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구국도는 저희들이 투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투개 노선이
충산군도로 확장인데 퀴덕산과 봉계 퀴덕산과 봉계 화산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 구간에서 지금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 지방도행 경우는 총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총 3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사전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 사전 타당성이 되면 지방 중기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투자 심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방도행 경우는 제안로에 군박하고 광역리 구간하고 군백조로에 송당리하고 수산리 구간 그리고 예. 피자림로에 송당하고 팽대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 하나는 약간 민원이 있었던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나? 서귀포시 우회도로 도시 우회도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서귀포시 지역 민원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뭐 저도 이 제 사는 동네가 서귀포라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되고 있던 거죠?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서귀포 우회도로는 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특히 교육청 학식문화원 관련해서 그 앞에 잔디광장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그 구간을 일단 빼고 2022년도에 서홍동동 구간 중에 서홍동 구간을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네, 한 700m를 네.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한 네. 70% 정도 공정률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학식문화원에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네, 그 구간. 800m 구간인데 네. 작년 말에 발주해서 올해 초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아. 다만 저희들이 학식문화원 잔디광장과 관련해서는 예. 또 새로운 교육감이 오셨고 우리 네. 새로운 인선 8기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해난 해결을 위한 그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TF팀 구성을 운영을 해서 그때 그 교육청에서가 일단 학생 문화원 관련해서 학생들이 네. 어떤 교육 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고 네. 또 학생 문화원을 이설할 수 있는 대체 부재가 있으면은 예. 자기들은 이 개설하는 데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TF팀에서 예. 최종적으로 그 관련해서 협의가 완료가 됐고 예. 지금 대체 부재는 저희들이 삼매봉 공원에 대체 부재를 마련한 걸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지금 17,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초에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매입이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관리 이관을 교육청에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 학식물은 앞에 잔디광장과 저희 매입하는 부분은 지금 용도 폐지는 교육청에서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한 6월 7월 안으로 예. 매입이 완료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아마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되나요? 아까 1.5km인데 700m, 800m 구간인데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목표를 일단 700m 구간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800m 구간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는 이제 다 거의 다 끝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이 노형 오거리 교통 개선 입체화 사업이라고 우리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여기 우리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뭐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습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고 도에서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숨을 쉬시는 거 보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형 오거리 네. 입체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2019년하고 지금은 많이 여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수천에서 공항과 연결하는 광역 도평 우회도로 그 도로가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공용 랜드에서 1100도로 연결하는 제한로 네, 그 부분도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주변 여건이 조금 이제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그 최근에 그 몇 군데 그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다 보니까 또 일부 교통량이 분산되는 기능이 있어서 어떤 그런 걸 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검토 중에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노형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재주권 전역에 대한 교통 흐름을 분석을 하고 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연계성이라든지 그리고 입체 교차로를 하게 되면
고가도로로 할 건지 지하차도로 할 건지 지하차도도 2차로 할 건지 4차로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모든 걸 올려놓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최근에 중간 보고까지 했습니다. 중간 보고회까지 했는데 그 몇 가지 더 보완할 게 있어서 그 보완한 다음에 수정보고를 걸치고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한 게 있는데 그 주변 여건이 많이 변동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 비치가 나올지 타당성 경제성이 나올지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 사업을 더 추진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조금 더 두고 보여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는 지금 공항 저 우회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예, 예, 공항로 실현.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이쪽으로 예. 그 이 노형 오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양국장의 설명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시민들이나 관광객 입장에서 차가 너무 정체가 되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빨리 입장을 정리하셔야겠어요. 어쨌든 검토는 예. 계속 할 거고 또 하나는요. 예. 어쨌든 그건 우리 지하차도 고가차도 그 관련된 교차로와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보행로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예. 횡단보도가 지금 오거리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통의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민들이 건너가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 평균 한 19,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핸드모드를.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그 중기계에도 교통, 도시교통 중기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공중보행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횡단보도를 교차로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서 공중으로 이렇게 또 보행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공중에 해도 이렇게 육교식으로만 놓을 건지 아니면은 더 확대해서 그 노형 오거리를 어떤 광장화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랜드마크적인 어떤 보행로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제주도가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심 갖는 게 주택 분야거든요. 네. 주택.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제시한 게 공동주택 7,000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2년이 지난 오영훈 도정의 공급주택, 공공주택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민선 8기 공약으로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7,000호 중에 2,100호는 공공분양주택이고 나머지 4,900호는 민간 임대주 있겠냐 공공 임대주택으로 예, 그렇게, 임대. 그렇게 네. 추진할 걸로 지금 되고 있고 네. 8개 주구 457세대는 지금 입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원래 우리 저희들이 상반기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1도 2동의 주민센터하고 예. 임대주택 그리고 서귀포 중앙동에 마찬가지로 종합 청사하고 임대주택을 같이 복합 개발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한 1도동에 한 120호, 중앙동에 80호 이렇게 200호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그렇게 뭐 복합 개발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토지를 지금 매입되가든지 토지가 확보된 그런 부지에서는 특히 연동 6번의 캐시티표를 남쪽에 보면은 북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한 임대주택 한 96호를 지금 올 7, 8월 때 실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네, 그렇게 네, 저희들이 네. 뭐 계획에서 차근차근 준비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저희들이 동부공원 있지 않습니까? 동부공원 우리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올 9월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됩니다. 그중에 한 1,800세대 정도 중에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가 합쳐서 한 7,800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은 우리 민선 8기 7,000호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을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하북이주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북이주가 최근에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뒤에가 지금 5,500세대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지구지정 고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50%가 공공주택으로 반드시 하게 된 공공주택 티플벳에서 하게 된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0세대의 50%에서 2,750세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 7,000호 이상으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는 뭐 계획대로만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그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 청사와 이제 공공주택이 같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 여건을 직접 뭐 입주해 사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시도가 아닌가. 거기에 있는 분들은 또 행정 민원을 바로 밑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공공성을 약간 띠기 때문에 생활 여건도 상당히 쾌적한 그런 여건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서 그때 언도심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일대일도 맞고 언도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언도심에 대한 어떤 활성화 예.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언도심을 우선적으로 토지도 매입하고 그쪽으로 건립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예. 그 공공분양주택 관련해서 제가 도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지분적립형 공동분양주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먼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토지임대부라는 게 뭐예요? 이게 토지임대부. 아, 저희들이 아까 우리가 민선 8개 들어오면서 공공분양주택과 2,100호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 네. 2,100호 중에 토지임대부 주택, 네,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네. 주택 두 가지가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간에 네. 이 관련해서 지난 23일 날 저희들이 공공분양주택 사업 착수 선포식을 지금 3도 2동에 그 공공분양주택 현지 그 부지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도 2동에 네. 그 부지가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분양받을 때 토지하고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주택을 다 같이 분양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토지 네. 임대부라는 거는 네. 토지는 우리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개발 사업자, 그러니까 네. 우리 개발공사가 되는데 예. 개발공사가 갖고 있고 위에 있는 주택만 분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우리는 자본이 많지 않은 그런 예. 그런 분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일명 뭐 저희들이 한 65%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분양하려고 정했고 뭐 다른 데서는 반값 아파트라고 그렇게 맹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런 부분에서 특별 공급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 진짜 어려운 그리고 청년들한테 일부 일본 돈이 부족한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반값 아파트의 네. 원류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아, 반값 아파트라 그러지 토지 임대부 하니까 토지를 임대를 그래서 제가 뭐지 했었죠. 지분적립형이면 그럼 뭐 지분적립. 아, 뭐 그거는 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지분 그러니까 그치. 토지하고 네. 건물하고 네. 지분으로만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건 더더욱 돈이 없는 분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분양을 한 25% 정도로 이렇게 전체 100이라 그러면 25%만 처음 초기에는 그렇게 네. 지분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4년, 5년 단위로 해서 15%씩 해서 20년, 20, 30년 후에 100%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더더욱 초기에 자본이 덜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나 또는 소득 형편이 약간 어려운 분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 제주도가 고민을 해서 만든 건데 네. 정말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 물량을 많이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토지 임대부 주택은 3도 2동에 72세대 네. 그리고 서귀포 동홍동에 54세대 해서 한 126세대를 저희들이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네. 시범사업주택에 적용하고 있고 네. 지분적립형 주택은 봉계동 그리고 남원읍 태흥내에서 한 100호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거는 뭐 우리가 당초에 우리 민선 8개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공공분양주택을 정책을 추진하면서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상황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2,100호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까 말한 동부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우리가 당초 목표현대로 그렇게 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일부 저희들이 이 시범 사업을 보면서 더더욱 효과가 좋고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러면은 2,100관이나 그 이상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주택 시장에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들의 기대도 있고 또 수요가 어느 정도 밖에 뒤따라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미분양 주택의 문제, 미분양의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국 지방 중소도시가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금리가 높고 또 물가가 높고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든지 또 특히 은행 금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미분양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제주도 상당히 심각하죠. 예, 저희들도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4월 기준으로 또 2837호이고 네. 충공호, 우리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41호 그렇게 높은 수치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악성이라면 몇 년 중공 후에 어느 정도까지 지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공 전에 모든가 사전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전 분양을 하는데 중공 후까지 분양이 안 된다는 거는 집이 다 지어졌음에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악성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2837호 중에 지금 읍면 지역이 1719호,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그래서 그것도 특정한 읍면 지역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그렇죠.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분양 원인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고금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실수요자가 사고 싶은데 금리가 너무 높다든지,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또 일부 있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도 이런 수요에 대한 관망 세우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분양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어떤 자구 노력, 뭐 분양가를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 저희 도에서는 이 관련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미분양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저희들이 봤을 때 외지인 투자가 지금까지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0% 정도의 물량을 소화를 해줬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0% 이내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고가의 분양주택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특정한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 있고 착공이 안 된 그런 물량이 네. 좀 있습니다.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착공을 좀 일부 보류해서 연기해서 나중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주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 장기적으로 승인을 받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는 승인 취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기존 임대주택과 적정한 그런 금액이라든지 그런 적정한 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막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류의 미분양 주택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뭐 주택 그 건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제 전세 사기 피해, 뭐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안타깝게 좀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뭐 제주는 물론 아닙니다만, 근데 제주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신고되거나 또는 구제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주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던 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또 관련해서 6월 달에 전세 피해 지원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후에 저희들이 접수된 게 한 87명 정도 됩니다. 87건? 예, 87명. 건으로는 87명이 저희들이 네. 접수가 되고, 액수로 봤을 때는 한 84억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 심의를 받고 결정된 게 한 60명에 4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일부 뭐 전세 피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긴 예.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찾아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 관련해서 그 관련 부서에 전담반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 전체 피해 발생했을 때 상담이 들어오면 뭐 상담도 해주고 피해 접수라든지 피해 조사라든지 신속하게 해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전체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이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근에 청년들이라든지 뭐 작년에 청년이었습니다. 이번 또 전 연령을 확대가 됐는데 전체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에 전담 부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담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직접 상담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택 문제 중에서 아까는 우리 이제 공공분양, 이제 공공 쪽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도의 주택가격이 우리 국장님도 느끼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다. 또 그게 또 현실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특히 신혼부부들한테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 어쨌든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의 경제력에 또 어느 정도의 가늠을 좀 해보고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뭐 전세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주거 지원 정책을 주가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뭐 아까 우리 공공 주택과 관련한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건설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주거 복지 지원 정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13개 사업에 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5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2만 7천 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라 해서 대출 이자에 대한 1.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한 17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뭐 전세 대한 부담을 일부 안아주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자녀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 5년간 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한 해 한 280만 원씩 해서 5년간 한 1,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년 원탁회에서 건의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그래서 한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청년 주택 중개 수수료 지원 사업 이것도 한 30만 원까지 해서 작년에 새롭게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가 13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공공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있고 장애인 주택 뭐 이렇게 보수 사업도 있고 뭐 일반 주거 임차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업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대다수가 있다고 그렇죠. 저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서귀포 제주시에서 주거복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통합 상담도 해주고 어떤 기관에 연결도 해주고 필요하면은 어떤 주거복지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통합기능 수행을 그런 사업을 주거복지 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센터? 예. 아, 예. 여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또 여기도 받아보면 내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찾을 수는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하다가 우리 지금 양창원 국장께서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 건설국장을 하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서귀포시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읍면 지역이 어두워요. 가로등. 그렇습니다. 예. 저도 요 최근에 이 친구들이 저 와서 서귀포시에서 모술포를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서귀포시에서 성산포도 갔다 오고 하는데 뭐 시내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너무 어둡다. 좀 가로등 좀 밝기를 밝게 하든지 더 설치하든지 어떻게 이건 우리의 민원입니다. 네. 어떻게 아 우리 관광객이나 도민들의 불편함을 좀 절실합니다. 근데 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지 이번 민서 8기 들어오면서 또 달라진 게 또 이겁니다. 그 전보다는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 제대로 된 가로등, 이 도시 밝기 그렇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 4개년 계획으로 해서 16,000개소 정도 설치하는 걸로
예산도 한 669억 원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 행정시에서 이렇게 나눠서 사업하는 걸로 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25년까지? 25년까지. 그럼 내년까지는? 예,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16,000개 가로등을 더 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지금 계획은 뭐 거의 저희들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다만 우리 돈은 뭐 문제 없을 거고 행정시는 조금 뭐 부족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또 추가적으로 또 확보하면서 할 예정이 있고 제 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26억, 23년도에 88억 해서 한 1,200조 정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90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요 도로변 일주도로라든지 그런 애조로라든지 평화로라든지 남조로라든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280주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거는 지금 5월 달에 특히 발주가 돼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떤 간에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한 107억 정도에서 1,300주 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제주도가 예. 또 밝은 도시고 그렇죠. 안전한 도시고 도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뭐 아까 16,000 정도 설치를 하는데 이건 이 25년까지의 계획이고 그 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도로라든지 또 여건 변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 급한데 당장 필요한 데에 대한 저희들이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전한 밤거리라는 거는 뭐 비단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제주도에는 우리 도민이나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 밤길을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하나가 이 농어촌 지역 빈집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리모델링을 해서 뭐 이렇게 관광객들의 뭐 이런 장소로 활용도 하지만 그대로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늘다 보니까 또 범죄의 문제에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빈집을 좀 활용하거나 또 아니면 또 어떤 대책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빈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인구가 일부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가 되면서, 빈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빈집과 관련해서는 그 농어촌 정비법 등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 계획이고, 5년 단위의 실태 조사를 하는데, 2019년도에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862개소가 빈집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읍면 지역에 한 573개소, 프로테지로 봐서 한 66%가 차지했고 또 이 중에 아주 철거라든지 풀량한 부분이 191개소, 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그런 철거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그 191개소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저희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철거와 관련된 보조품을 일부 지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간 한 72개소 금액으로 따지면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철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저희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주택을 철거할 부분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민박,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거는 과기부에서 특례법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일부 빈집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부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9년도에 1차 조사가 끝났는데 이번 이 5년이 돼서 금년도에서 다시 2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조사를 뭐 조사하는 조사대로 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앞으로 그 빈집에 대해서 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뭐 매매도 가능하고 예. 활용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올해는 구축하려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웹을 예. 통해서 예. 아까 공공주택과 관련된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우리 건설업
건설업계의 현황,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제주도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 또 이 공동주택, 도로, 아까까지는 이제 그 가로등, 우리 관광객과 도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기도 한 이 가로등의 추가 설치 문제까지 얘기를 했고, 또 빈집에 대해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주 우리 양창훈 국장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2013년 이후에 거기가 10년 만이네요. 이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했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완화를 했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완화를 했다는 거예요? 건축계획심의 네. 대상지라든지 심의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건축법이라든지 제주도 특별법에서 이렇게 이미 돼서 그렇죠.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큰 건축심의를 받는 목적이 도시경관이라든지 자연경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물과 어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과 그렇죠. 좀 어울려야 되고 그래, 예. 그런 차원에서 제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그게 현재 여건에 잘 맞지 않은 예. 부분이 있어서 예. 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문가 그룹으로 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대상 구역이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어쨌든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심의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 개정되는 내용이 주요 도로변 그리고 도로 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양측 100m까지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로 경관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50m로 일부 축소하면서 완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거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3도 지구도 있고 서귀포 같은 그런 혁신 도시도 있고 이런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다시 설정이 됩니다. 예. 건축물 높이, 층수, 그렇죠. 지붕의 형태, 색채, 재료까지도 이렇게 맞아요. 되다 보니까 예, 예. 굳이 그런 지역에 다시 심의를 그 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단지 그 기준에 맞게 들어오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일부 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부분은 원래 하반기부터 이제 적용하려고 있고 뭐 이것이 되면 아마 건축주들은 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중 있습니다. 이중 부담을 덜게 하는 게 이중 부담은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건 뭐 지금 양창훈 국장의 설명 내용이 거의 다 이 재산권 행사와도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네, 저희 건설주택국에서는 우리 도민이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업무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분, 토지 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제주도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 본방송 외에도 그리고 홈페이지와 그리고 VOD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양창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과 함께했던 김수범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